북한 핵실험으로 어수선한 전국의 선거구도 안개 속이지만 지역 정치권은 총선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년 행사에서 새누리당은 충북 8석 석권을, 더불어민주당은 일당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김양일 기자입니다. 신년 인사회가 열린 새누리당 충도당. 지역 국회의원과 소속 단체장들이 총출동해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발목 잡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충북 8석 석권을 다짐했습니다. 발목 잡기의 도구로 전락한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총선 승리에 선두에 우리 충북이 나서야 됩니다. 비슷한 시각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신년 인사회를 열어 올해 총선이 내년 대통령 선거 전초전이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충북 부대접을 부각시키며 일당 회복을 위해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민주당이 잘 돼야 충청북도가 살고 충청북도가 잘 된다. 일당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야 없이 당내 단결을 강조했지만 속으론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선거구도 경선 규칙도 정해지지 않아 정치 신인들은 폭발 직전이고 야당은 신당 변수까지 더해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경선을 앞두고 불복하는 예비 후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총선에서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